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써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인 오늘은 양시장 쉬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하락 출발 이후 횡포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0.59% 밀리면서 32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로 오늘 지금 살짝 밀려나면서 10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물량을 개인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오늘은 완전하게 매도 우위입니다. 모든 수급 주체가 매도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확인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 홀로 16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관련주들이 오늘장 강한데요. 자, 올여름 강력한 열돔 형태의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에 대정전이죠.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을 막으려면 보통 이 전력 예비율이 한 10%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처음으로 열대야가 있었던 지난 13일에 전력 예비율이 9.5%까지 떨어진 이후로 사흘 내내 이렇게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중에서 일진전기가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네요. 26%가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위니아 딤체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름 관련주 내에서 SCD가 일단 10% 넘게 냉매 관련주죠.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 위니아 딤체도 한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점유율 1위 업체죠. 태경 케미칼도 이 시각 2% 정도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전장의 상승분을 거의 절반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골판지 제조 관련주들도 볼게요.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데 이어서 이번에 이제 김부겸 총리가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도 좀 제한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지자체에 논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전국적으로 택배 물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골판지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대형 포장, 신대양재지 같은 종목들이 4%가량 올라가면서 그나마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보 판지도 한 1%가량 소폭의 상승세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 한 두세 배 정도 많다라는 점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자, 그럼 오늘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멘토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장은 좀 쉬어가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멘토님? 네, 사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장도 사실 좀 조정이었고 국내 증시는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좀 쪽지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그 몇 명이나 과연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지 이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9시 반 이후로 좀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4차 이제 대유행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4차 이게 사실 그 격상을 지금 한 상태고 이 내용 자체가 결국 이제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차 4단계로 격상을 하긴 했지만 이 결과는 오늘 나오는 이 주 후반에 이런 결과들을 또 주목을 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감소를 했을 경우에 주가에 또 영향을 주거나 또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오늘 발표된 그 신규 확진자 수도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1500명대 발표가 됐죠. 만약에 오늘 1400명대 이하로 만약에 떨어졌다면 시장의 반응은 오늘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수급이 들어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금요일장이고 그다음에 신규 확진자 수도 예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주말을 통해서도 사실 종교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여행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은 한 발짝은 좀 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역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하고 같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국내 개별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또 잘 보냈느냐, 그에 대한 성적표가 좀 좋게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월요일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늘장 좀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한 발 또 빼고 물러서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좀 관망을 하면서 주말을 같이 지켜보고 결과가 잘 나왔을 경우에 월요일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서 또 같이 매매에 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뭐 달릴 수는 없겠죠. 오늘은 하루 쉬어가자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쉬어가지만 우리 상담을 쉬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주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라고요? 서울 반도체. 예. 19,000원에 30%. 네, 서울 반도체 19,000원에 3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한두 달 됐습니다. 한두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그러면 조금 더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죠. 멘토님, 서울 반도체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좀 추세가 꺾여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보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지난해부터 좀 많이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청자분께서도 아마 19,000원에 매수를 했다는 건 서울 반도체가 올해부터 조정이 좀 길었고 그래서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매수를 하신 거죠. 맞나요? 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지난주부터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네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격상을 한 상태고, 아직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또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영향을 받았고, 서울 반도체도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늘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서울 반도체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가격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서울 반도체는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 종목을 매수하고 매수한 가격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기적인 부분이나 뭐 그렇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오다가 오늘 좀 주춤하긴 하지만 서울 반도체는 지금은 좀 시간 투자를 하셔서 어쨌든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저는 서울 반도체는 21,000원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21,000원까지 한번 보시죠. 네. 네. 그리고 21,000원 올라오면 서울 반도체가 21,0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부터는 거래가 또 이제 다음 시세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21,000원까지 보되 21,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좀 시세가 강하다. 그러면 이 기업은 22,000원 이상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려보세요. 아마 움직인다면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1,000원까지 한번 가져가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서는 실적도 좋고 네, 맞아요. 거의 1년 동안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미니 LED가 하반기에 좋다 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미 실적이 좋은 건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반기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업황이라는 건 지금 보는 전망하고 다음 주에 또는 내일 보는 전망하고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직은 네네. 업황이 지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만약에 또 다른 네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네. 21,000원까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21,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반도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네, 매수가 비중은? 네. 53,300원에 7%입니다. 네, 53,300원에 7%. 53,300원이면 그래도 지금 약 수익 구간에 있으신 상황이네요, 그죠? 네, 근데 자꾸 내려가서. 그러니까요. 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멘토님께 한번 전략을 구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왜 다시 좀 떨어질까요? 멘토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보면 이제 한국사이버결제는 뭐 악재가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업에 대한 어떤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변화는 없었는데요. 한 가지 지금 시장에서 약간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2월 이제 7월 14일이죠.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 7월 14일 날 갑자기 공매도 비중이 7%대에서 23%까지 갑자기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NH 한국사이버결제는 그 전까지 23%의 어떤 공매도량이 나왔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공매도량 증가 때문에 사실 약간 어제부터 좀 휘청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공매도라는 건 결국은 이제 공매도를 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주가가 잠깐 빠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공매도를 하고 나서 결국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수익이 그동안 좀 많이 났다가 지금 줄었잖아요. 그죠, 시청자분? 그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가 지금 당장 빠졌다고 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계속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 일시적인 조정이 좀 있었고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주가는 전 고점을 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흔들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 가격도 높지 않은 가격이고요. 제가 지금 이 가격에 매수했다면 저는 최소한 6만 원 이상까지는 좀 보고서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6만 원만 넘어가면 또는 6만 원까지 오면 그때 수익에서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네. 조금 여기서 제가 매입한 가격 정도 떨어지면은 한 7% 정도 더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사실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밑에서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미 좀 많이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바로 매수하기보다는요. 이런 기업은 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닥이 잡히면 그때 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에 왔을 때 판다? 사실 그럴 바에는 지금 그냥 팔고 나서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이 시장 영향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5만 원 아래 5만 원 정도 부근에서 조정 주고 나서 바닥 잡히면 이왕이면 추가 매수할 거라면 지금 가격보다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이러고 나서 뭐 오늘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 0.5%밖에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물량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서 6만 원까지 올라오면 잘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 카카오요. 매수가 비중은요? 15만 8천 원인데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주식이고 좀 우리 시청자분 어쨌든 최근에 이거를 올라타서 이게 카카오가 저도 궁금해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모두가 네.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저도 카카오가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이 기업은 주가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봐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SNS 서비스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 기업이 필두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편이라 사실 지금도 이 기업의 가치가 갈리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과 사실 고점을 찍었다는 입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뭐 이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지금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카카오를 그 전에 올라갈 때 많이 지켜보셨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올라갈 때는 잘 못 샀는데 그때 놓친 게 아쉬워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그때 사신 거잖아요. 네. 그죠? 올라 원래 이, 네. 보통 이제 주식을 매수해서 손실 나시는 분들 대부분이 올라갈 때 못 사요. 네. 올라오고 나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 그때 사시거든요. 근데 그때가 네네. 보통 하락으로 꺾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이제 어찌 보면은 지난번의 흐름을 보면 많이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지금 매수해서 보유 중이라면 만약에 이 기업이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 가격을 깨지 않을 거예요. 15만 500원을 깨지 않고 여기서 흐름을 돌려낸다면 아마 새로운 고점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15만 500원을 깨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15만 500원을 손절가로 일단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저는 한 17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안하잖아요. 17만 원에 빠르게. 그렇죠. 17만 원 올라가면 빠르게 팔라고요. 네, 17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네네. 15만 500원으로 잡아놓고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만 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 사실 모든 기업들의 전망을 다 그렇게 해요. 네, 아시잖아요. 네. 삼성전자 네. 지금 뭐 얼마예요? 더 막 훨씬 많이 간다고 했는데 지금 뭘 안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팔고 이거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전망이 삼성전자도 많이 네. 미쳤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다 10만 원, 20만 원 간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샀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네. 믿고 가지 마세요. 네, 합리적으로 네. 잘 판단해서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합리적인 구간에서 잘 나오시기 바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게 전화를 받으실 때는 TV 소리를 웬만하면 다 꺼두시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좋은 음질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이해하고요. 매수가 비중은요? 91,000원에 20%예요. 네, 91,000원에 20%. 알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또 대형주들이 많이 오네요, 상담이, 멘토님. 기아도 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또 좀 여기서도 힘을 모으다가 한번 또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자동차 쪽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하고 기아의 경우에는 지금 1월달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인한테 좀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는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 이 기업들은 국내 그 뭐 시장 안에서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대표주잖아요. 그런데 이 대표주가 지금은 올라가는 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기아라는 회사가 믿을만한 회사는 맞아요.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기아라는 회사를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은 그리고 내가 또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은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기아의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또 많이 올라온 상태라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에서는 개인들이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91,00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기업은 지금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10만 원 가까이에서 많이 물려 있어요. 네. 네. 지금 기아는 그래도 중간 중간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흐름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91,000원 가격이면 그래도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 네. 올라오면 그때 잘 정리하고 좀 네.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기아는 나중에 훨씬 더 싼 가격에서 분명히 기회가 올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냥 본전에서 정리를 네. 하시고 올라오면 그리고 네. 다음에 좋은 가격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많이 기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기아는 주가가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그죠? 네, 무겁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올 때도 좀 무거워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에서의 네. 반등이 조금씩 나오면 그 대표주들도 네. 조금씩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예.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너무 조급, 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매수가 정도 오면 그때 좀 정리를 하고 나오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기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일양약품. 네. 38,650원에 5%. 네, 38,650원에 5%. 이거를 네. 매수를 언제쯤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7월 초에 한 것 같아요. 아, 7월 초요. 최근에 그럼 네. 매수를 하신 건데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흐름을 보니까 올라갈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대학 주식이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바로 이렇게 미끄러져서 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멘토님, 네. 우리 시청자님은 뭐 싸게 사는 거를 또 목적으로 두셨다면 그거는 좀 성공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양약품이 이 기업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셨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 기업의 그 가격을 물어보면 보통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많거든요. 그만큼 일양약품을 매수해서 그동안 이제 지난해죠. 주가가 워낙에 또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매수를 하신 게 거의 한 6만 원, 7만 원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38,6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가격은 낮아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저점이 잡혀 있진 않아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보면 네. 일양약품도 지금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안 사죠. 그렇죠? 네. 지금 계속 네.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이 기업이 지금 2019년도부터 뭐 실적에 대한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전에 주가가 어쨌든 저점부터 해서 많이 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네. 많이 밀려 내려온 상태고. 그래서 이 기업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확실하게 저점이 잡히고 그 신호가 올 때부터 좀 시세가 강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그런 반응이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끌려다니는 구간이에요. 지난번에 4월 달에 한번 거래가 터졌지만 여기서 거래가 계속 이어지지 못했잖아요. 거래가 네. 마르니까 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 기업은 이 가격에 매수했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올라올 때까지, 거래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좀 하고 하신다면 네. 그래도 지난 3월 달에 급락 한번 나왔죠. 이 가격대를 네. 메워주는 가격이 5만 원 정도거든요. 네. 지금은 끌고 가신다면 5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좀 기다려보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5%잖아요, 비중이. 네. 네, 목표 주가 5만 원 잡아드리면 또, 그러면 추가 매수를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기업 지금 보면 주가가 굉장히 지루하죠? 그죠? 아니, 제가 그래서 네. 좀 한 3만 2천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네.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네. 갖고는 있거든요. 저는, 하지 말까요? 저는 만약에 이 기업을 6만 원이라든지 7만 원 이 정도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하지만 네. 지금 3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추가 네.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3만 원대 매수하셨죠? 그러니까 네. 이 물량만 가지고 5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네.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권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KMW. 매수가 비중은요? 53,000원에 15%예요. 네, 53,000원에 15%. 언제 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요 근래예요.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 전망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죠. 이번에 네.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또 다시 한 6만 네. 원에 못 찍고 밀리고 있어요, 멘토니. 5G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쉽지 않아요. 진짜, 진짜 이 기업은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고요. 지금 2019년도부터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2020년도에도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왔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 사실 5G 쪽에서 본다면 거의 뭐 대장주의 역할을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시세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5G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실적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계속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프라 투자도 한다 한다 얘기를 했어도 이게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으로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지연 소식 때문에 주가도 떨어지기도 했었고 지금 KMW는 사실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가가 과거에 이 기업도 한 9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현재 5만 원대까지 빠져 있으니 과거 대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그냥 무작정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신다면 나중에 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업황이라는 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대감 때문에 초기 시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어떤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 그 전처럼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점이 확실하게 잡혀지지 않은 상태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목표 주가를 높게 보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분. 이 기업은 네. 올라오면 지난번에 한 6만 원도 채 올라오지 못하고 한번 밀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기업은 좀 짧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한 5만 8천 원 정도까지 보신다면 그래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MW는 5만 8천 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 5만 8천 원 왔을 때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KMW까지 저희 전화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곧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확인해 볼게요. 김명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남아토건 11,250원에 10%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이제 이낙연 테마주죠, 멘토님. 어디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참 좋아하세요, 이런 종목들을. 네. 아마 그 관련 종목으로 해서 매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근데 사실 그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미래를 잘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사실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또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지율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이제 그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남아토건의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일단 난 상태예요. 나고 있는 상태고 오늘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 조정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으로 잡는다면 오늘 양봉의 저점 가격이 지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14,500원 오늘 저점 가격을 손절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올라올 때 팔아야 됩니다. 올라올 때 못 팔면 떨어질 때는 절대 팔 수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16,000원 정도, 16,0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정리를 잘 하고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하토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댓글 확인해 볼게요. 느긋한 마음으로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HPO 19,000원에 50% 공모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실적과 수급이 좋아서 매수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거 이제 상장한 지 뭐 그리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고 뭐 전망이 일단 좋긴 하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종목이잖아요. 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뭐 좋아요. 좋기 때문에 상장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항상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할 때 좀 주의를 많이 드려요. 이 주의를 드리는 이유가 기업의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상장이 된 거고 그 가치까지 반영돼서 사실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그냥 재료들이 계속해서 더 나와줘야 돼요. 이미 그 부분들은 이제 공모 당시에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HP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상으로 본다면 사실 매수 가격이 19,000원이거든요. 19,000원이면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첫날이죠. 상장 첫날에 2만원. 이때 거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가격을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물려있는 그 물량들의 차이 물량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확실하게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사실 목표 주가는 2만 원이거든요. 근데 2만 원을 확실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목표 주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2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만약에 또 흔들린다면 잘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2만 원 왔는데 2만 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러면 2만 1천 원, 2만 2천 원 목표 주가를 올려가면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절가 일단 잡아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흔들렸잖아요. 이게 뭐 18,500원. 이 가격의 지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가격 지지가 안 된다면 17,000원까지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만 원 그리고 18,500원 손절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만 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댓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재형님께서 대웅 45,190원에 10% 추가 매수라는 게 맞을까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진짜 대웅 요즘도 주가 참 지지부진하죠, 벤토님.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진짜 맞을까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상담을 또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45,190원. 기업 실적도 괜찮고 사실 주가도 많이 싼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한다? 만약에 중장기로 본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서 오늘 또는 내일 좀 가까운 그 미래에 최대한 좀 빨리 수익이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움직일 만한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으로 내가 그냥 중장기 묻어놓고 수익 남은 게 팔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가격이라든지 지금 가격에서 뭐 신규 매수라든지 또는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적인 부분에서 내 기다려야 되는 시간과 그에 관한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굳이 좀 섣불리 매수를 하는 건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의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손실로는 팔지 마세요. 이 기업은 5만 원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기다리셨다가 이 물량만 가지고 5만 원 왔을 때만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웅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스카이님께서 HMM 46,000원에 10% 목표가 6만 원 보고 매수를 했는데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좀 또 HMM도 지지부진 하잖아요. 근데 목표가 6만 원 설정을 하셨으니까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언정 한번 쭉 가지고 가볼까요? 뚝심 있게? 사실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HMM의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이 이제 과거에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적자를 계속 기록했고 사실 위태위태했었어요. 해운업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적이 2020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됐고 그 다음에 주가도 역시 이제 해운업황 좋아지고 있다.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반응 때문에 주가가 2,000원 하던 기업이 5만 원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2,000원에서 2만 원만 해도 10배인데 이건 도대체 몇 배가 올라간 겁니까? 사실 근데 그 정도의 실적 턴어라운드 대비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HMM은 사실 살 얼음판을 좀 걷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또 빠지면 또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조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지금 이 기업도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 만약에 이제 목표 주가를 본다면 지난 5만 원대 고점까지 최근에 못 올라왔잖아요. 4만 9천 원까지 올라가다 빠졌는데 4만 8천 원 정도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올라오면 4만 8천 원 정도에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잘못 자칫하다가 이제 주가가 흔들릴 때 못 팔면 또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4만 800원 정도 손절가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MM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브 스피드 상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저는 광림을 4,465원에 60%를 매수를 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광림을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광림도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그동안.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네요. 이 기업도. 시청자분 지금 광림을 지금 높은 가격이에요. 3,360원에 매수한 상태에서 수익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광림은 지금 수익이 아니고 마이너스인데. 매수 가격이 3,360원이 아닌가요? 매수가 얼마시죠? 말씀을 잘못 들었나요? 잠시만요. 네.
매수가 확실히 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네? 지금 네. 이제 광님이 네. 제가 그 4,365원에 4,360원에 샀어요. 3,360원이 아니고 제가 4,360원이냐고 네. 4,360원. 아, 4,360원에 매수하셨군요. 네네. 아, 그러면 지금 매수하고 나서는 지금 조금 떨어져 있어요. 최근에 네. 사신 거죠? 네. 최근에. 이 기업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죠.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컨소시엄 인수 때문에 주가가 이제 4월부터 한번 계속 오름세를 좀 이어왔었어요. 근데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은 이미 4월, 5월 이때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 기대감에 올라왔던 그리고 그 밑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네. 근데 지금 광님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보통 광님은 지금 뭐 시청자분께서 지난 5월달, 6월달에 4,500원 또는 5,000원 정도에서 매수했다면 그때 그리고 6월달에 주가가 빠져서 손실이 났다가 다시 또 매수가 근처에 오면 그때 보통 팔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물려있다면. 그래서 지금 광님은 네. 지난 5월달, 6월달에 물려있던 분들이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매수가 회복했을 때 지금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광님은 이 물량들을 확실하게 소화를 시킨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킨다면 사실 광님은 여기서 계속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광님은 약간은 리스크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재료들이 이미 한번 또 반영이 된 상태라 잘 이제 대응을 좀 잘 세워야 됩니다. 빨리빨리 대응을 좀 잘 세우고 그에 따라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3,900원을 일단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 매수 가격이 4,360원이니까요. 사실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4,8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수익 좀 짧지만 좀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님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게임빌. 게임빌. 매수가 비중은요? 예. 5만 400원에 20%. 네, 5만 400원에 20%. 최근에 상담하신 적 없으시죠, 시청자님? 예, 예. 이 종목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고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있으신 거는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게임빌은 사실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기업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5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청자분도 5만 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당시에 주가가 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강하게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서도 아마 이 종목에 대한 추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예, 근데 추천하는 거 듣고 그쵸? 내가 샀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지금 사서 지금까지 잘 올라왔는데 내가 여기서 사고 나서 조금만 더 올라와도 난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게임빌은 그때가 고점이었고 결국은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게임빌은 이 게임빌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게임빌이 과거에 투자를 해서 인수했던 회사 중에 컴투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컴투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게임빌 쪽에서 거의 30% 가까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컴투스의 최근 주가를 보면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휘청휘청거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컴투스가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컴투스에 대한 영향 그리고 게임빌은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지만 재료가 또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또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게임빌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관계사들에 대한 실적도 역시 반영이 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게임빌은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 있다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손절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매수가 회복이 된다면 기다려야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비는 기다리셔야 돼요. 매수가 네. 보태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아직 컴투스라든지 게임비 주가는 하락이 완전히 잘 잡히진 않았거든요. 다 예.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는 좀 힘들고요. 만약에 게임빌의 주가가 3만 4천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3만 4천원. 네. 그때 흐름 보고 추가 매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비중이 20%니까 그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20%를 더 추가 매수하는 건 힘들고 한 10% 정도만. 그리고 목표 주가는 만약에 이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 가격 그냥 비중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매수가까지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힘내시고요. 네.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기다리시면 돼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면서 기다려 보시면 또 좋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삼성제약이요. 어떤 종목이요? 삼성제약. 아, 삼성제약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요? 9,200원에 30%요. 네, 9,200원에 30%. 아, 꽤 손실을 좀 보고 있으신 구간이네요, 그죠? 네, 너무 네. 많이 빠져서. 알겠습니다. 삼성제약이 갑자기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가 또 그 좀 쭉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분을. 네.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멘토님? 네.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금 9,2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단기에 갑자기 빠졌잖아요. 네. 네, 겁나지 않나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이 기업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요. 네.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도 그랬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5월 달에도 그렇고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는데 원래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빠질 때 강하게 빠집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위험이 큰 종목이 그만큼 수익이 커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들은 위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네. 삼성제약의 경우에는 반등 나올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 반면에 빠지면 이렇게 크게 손실이 날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진짜 공짜라는 없는 거예요. 이 기업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좀 힘들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만 거래들이 계속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가 들어왔던 거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거래들이 지금 또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팔 수는 없어요. 올라오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올라오면 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기업은 지금 9,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목표 주가는 9,500원 정도를 잡아보세요. 네. 그래서 올라온 반등 나올 때도 빠르게 올라왔다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올라오는 순간 욕심 없이 그냥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 삼성제약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이어서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좀 몇 개 가볼게요. 이글라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머큐리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통신장비 쪽이잖아요. 괜히 저는 좀 겁나더라고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앞에서 뭐 통신장비주 상담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은 시세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수급도 보고 수급이나 또는 이제 그 테마의 경우에도 계속 순환매가 되고 돌고 돕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전에 너무 일찍 잡아놓으면 이 한참 동안에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안 움직이면 또 소외감이 들고 그래서 너무 일찍 움직이지 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잡아놓고 있으면 나중에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지금 미국에서도 어제 보면 이제 새벽에 다우는 올라가고 나스닥하고 S&P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그동안 좀 빠졌던, 최근에 좀 빠졌던 경기 민감주 쪽으로 다시 한번 시세가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차라리 종목을 산다면 경기 민감주 좀 빠져있는 종목들, 그전에 잘 올라왔던 종목들 쪽으로 시선을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머큐리는 그냥 보냅시다. 그래서 머큐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큐리는 패스하자. 차라리 뭔가를 지금 신규 매수를 고민을 하신다면 경기 민감주를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마지막 장 좀 쉬어가는 시장에서 우리 또 멘토니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수고해주신 우리 멘토니가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자 박혜미 캐스터 전에 제가 잠깐 시장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시장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흐름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아까와 별다름이 없습니다. 3,26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04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뭐 시장이 주춤한 가운데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전선 쪽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여름 관련 주들 그리고 뭐 화폐 금융화 우리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죠. 오늘 또 시세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 하면 오늘 사실 SD 바이오센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상장하면서 워낙 그동안 진단키트 흐름이 좋아서 따상 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한 66,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시세를 좀 빼면서 지금 한 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도 이 시각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특징 섹터들과 시장의 흐름 박혜미 캐스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올여름 불볕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남은 전력의 비율이 한 자릿수대를 오가고 있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름 관련주들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CD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부품을 공급하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9%. 10%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옴니 시스템, 피스텍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옴니 시스템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2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5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차전지 쪽으로는 이번 주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산업부는 오늘 전기, 전자업계와 만나서 2차 탄소중립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정부의 지원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유럽연합의 발표 속에서 시장 성장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또 공격적인 증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관련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사마 알미늄 그리고 에코프로 솔루스 첨단 소재 모두 신고가 기록 나왔습니다. 이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정치 관련 모멘텀 텀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0%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긍정적인 분석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 계속 들어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진단키트 쪽으로는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을 부른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자가 검사 키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자가 검사 키트로 가짜 음성을 받은 무증상 감염자들이 이 조용한 전파를 일으켰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 체크 필요하겠고요.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코스피에 상장한 SD 바이오센서입니다. 이런 기대감 안고 공모가는 최상단인 52,000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오늘 보시면 신고가는 시초가는 57,0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제일 높은 최고가는 66,700원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 따상에는 좀 실패한 모습이고요. 현재 보시면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1,600원에 거래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템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오후장도 조금 더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